혼자 있길 좋아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신비로운 동물 고양이. 영롱한 눈망울, 윤기 넘치는 털은 고양이의 매력 포인트. 숨길 수 없는 사냥 본능. 놀라운 점프력도 고양이의 특징이죠. 인간과 고양이의 역사는 약 5000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쥐떼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가축으로 선택했죠. 당시 인간들에게 고양이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애착과 숭배 사상, 그들에게 고양이는 신이었습니다. 모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고양이들. 달을 연상시키는 눈동자를 지닌 고양이.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의 친구로 여겨졌는데요. 이교도를 근절시키려 애쓰던 13, 14세기 야행성의 방랑자 기질이 있는 고양이는 마녀와 함께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되죠. 고양이는 단지 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극과 극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고양이. 녀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녹색으로 신비롭게 빛나는 눈. 16세기 이탈리아 시인 르타스는 고양이의 눈은 두 개의 별이라며 경탄했습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형태가 조절되며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죠. 입 양쪽에 나 있는 수염은 외부의 물체를 감지합니다. 어둠 속 또는 좁은 곳을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안테나 구실을 하죠. 고양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불면증일 겁니다. 대단한 잠꾸러기에 꿈까지 많이 꾸는 녀석들은 다른 포유류보다 두 배나 더 잠을 많이 자는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여러 번 잠깐씩 나누어 잔다고 하네요. 벨벳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발. 하지만 이 속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있죠. 평소에는 피부의 주름 속에 집어넣어두는데요. 발톱이 자라면 거친 면에 갈아 닳게 합니다. 폭신폭신한 발바닥은 고양이가 점프하고 착지할 때 에어백 역할을 하죠. 고양이는 자기 키의 5배나 되는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발을 동시에 사용하여 뛰어오를 수도 있죠. 또한 몸이 유연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강한 다리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특징은 농경사회에서 환영받았죠. 곡식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했던 쥐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수확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쥐떼에 대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놈들의 천적은 고양이였으니까요. 하루에 20마리 이상의 쥐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이 고양이에게 곁을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고토쿠지.
고양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남다른 사랑은 이곳에서 시작됐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한 팔을 들어 손짓하는 고양이, 바로 마네키네코입니다. 과거 절 앞을 지나던 성주가 고양이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절에 들어가 번개를 피하며 목숨을 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마네키네코의 오른손은 돈을 불러들이고 왼손은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네키네코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행운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일본 여행을 가면 곳곳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인형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서는 1인 가구와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반려묘에 대한 인기도 상승했는데요. 일본 내에서 고양이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를 뜻하는 일본어 네코와 경제학을 지칭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쳐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과거 우리나라에는 네 종류의 고양이과 야생동물이 살았습니다.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그리고 사. 그중 살쾡이라고도 하는 상만 지금도 살고 있죠. 영어로 레오파드캣, 표범 고양이라고도 불리는 살은 몸에 반점이 있고 생김새는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눈 위, 코로부터 이마 양쪽에 흰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귀 뒤에서 발견되는 흰 반점 역시 살의 특징이죠. 녀석의 꼬리는 고양이보다 짧고 뭉툭합니다. 야생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동물. 야행성인 살은 주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활동하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녀석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일과 중 하나는 털 고르기. 더러워진 털을 고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양이과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허기진 살기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를 포착한 녀석. 사냥에 최적화된 소리 없는 움직임. 쥐는 사냥꾼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단숨에 제압하죠. 살은 주로 작은 설치류나 토끼, 조류를 사냥합니다. 살은 나무를 잘 탑니다. 물론 고양이도 나무나 말뚝에 잘 기어오르죠.
하지만 안쪽으로 휜 발톱이 올라갈 때와는 달리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 바로 발톱 깔기.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나무에 갈아 할퀸 흔적을 남깁니다. 고양이 행동과 비슷하죠? 영역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갈린 발톱으로 사냥도 쉽게 할 수 있죠. 마무리는 배변 활동을 통해 나무의 영역 표시를 합니다. 고양이와 달리 살은 배설물을 땅에 묻지 않죠. 육식을 하는 살이 풀을 먹습니다. 풀을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된 털이나 잔뼈들이 거친 풀과 한데 뒤엉켜 배출되기 때문이죠. 살이 무언가를 주시합니다. 사냥감은 물고기. 녀석은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유는 사냥하는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죠. 제법 큰 녀석과의 사투. 결국 사냥에 성공했네요. 그런데 녀석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두고 또 뛰어듭니다. 사냥 본능이 강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죠. 다행히 또 성공했네요. 이번엔 먹이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야생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끼 3마리와 함께 나타난 삭. 야행성인 녀석들이 낮에 활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이 시기에 새끼들은 젖과 먹이를 동시에 찾습니다. 어린 삭들은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은 새끼가 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는 삭,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인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 위에 야생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린 살기 사냥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녀석. 얼굴에 고민이 가득합니다. 쥐 사냥은 홀로서기를 위한 첫걸음이죠. 어미에게 배운 대로 숨죽이고 다가갑니다. 사냥에 성공했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도심 속, 야생의 삭과 꼭 닮은 녀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프력과 균형 감각으로 지붕 위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녀석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도시의 방문객,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지붕 위에서 녀석들은 자유롭고 치열합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죠.
야생과 마찬가지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지붕 위의 싸움은 끊이지 않죠. 지붕 아래에서도 계속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 도시에 길고양이가 숨어 살 만한 장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녀석들은 늘 인간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닙니다. 견뎌야 하는 것들 중 하나. 자동차 아래는 제법 괜찮은 피신처죠. 도시는 길고양이에게 또 다른 야생입니다. 길고양이들도 번식을 합니다. 암컷은 임신한 지 평균 65일 만에 새끼를 낳죠. 아기 고양이만큼 겁없는 탐험가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녀석들은 호기심이 왕성하죠. 그래서 이맘때면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늘 분주합니다. 잔뜩 긴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두꺼비. 겁이 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미와 보금자리에 덜 종속된 새끼는 다른 새끼들에 비해 새로운 것 앞에서 겁을 덜 먹고 탐험에 대한 욕구도 강하죠. 새끼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어미는 잘 알고 있죠. 한 녀석이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미가 핥고 또 핥아보지만 일어날 리 없죠. 어쩌면 어미는 이미 숨이 멎은 새끼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살아남은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 또한 본능이죠.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년. 어린 길고양이의 경우 3분의 1이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되어 무지개 다리를 건넙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생을 마감하는 길고양이. 태생적으로 배고픔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 사회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문제. 이제는 길고양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랜 역사를 함께한 인간과 고양이,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요?